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짓되고 헛된 것에 속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사공들이 요나를 물에 던짐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3주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신고를 겪은 후 깨어져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확신이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감각적으로 느낄 때 그는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생각해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서 믿음과 감각과 이성 간의 맹렬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감각과 이성은 요나에게 결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가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감각과 이성이 믿음에 반대될 때 그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너희 감각아, 너희 이성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대되는 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그렇게 요나는 외친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감각과 이성을 숭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된다고 요나는 말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명하심에 물고기는 해변에 와서 요나를 토해놓고 말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식이 있는가 하면 영적 세계와는 전혀 무관한 감각적, 이성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인 성경을 절대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감각적, 이성적 지식은 상대적인 지식으로 성경과 일치할 때는 받아들이지만 성경을 거부할 때는 감각이나 이성적인 지식을 우리들은 부인합니다. 성경에 위배될 때 그 모든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각의 세계에도 거짓되고 헛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오감각을 통하여 내 주위의 세계를 우리는 인식하지요.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맛보고, 만짐으로 우리 주위의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각이 가르쳐주는 세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상반될 때 우리는 그 감각적인 지식을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 단정합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았다고 하더라도, 귀로 들었다고 할지라도, 냄새 맡고 맛보고 만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될 때는 우리는 그 감각적인 지식은 우리를 속이는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우리는 단연히 거부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하면 감각으로 느끼는 질병과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감각으로 내가 지금 병들어 고통당하고 괴롭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고 했었으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느끼고 체험하는 감각적인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일정일에도 변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입니까? 감각은 아프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에 서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부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강세대교구에 계시는 이원군 장로님의 간증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용기를 줍니다. 어릴 때 화상치료하는 곳에 부작용이 생겨 94년도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세포암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무릎 뼈까지 전이되어 다리를 절단해야 하고 또 몸속에 나쁜 세균 때문에 한번 칼을 대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병에 흘려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므로 억지로 입원한 뒤 병실에서 나와서 제게 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간절히 이 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건 없었습니다.
아직도 암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통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료받았다는 확신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나는 나았다. 감각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다시 한번 무릎 검사를 했는데 며칠 후 다리 절단 안 해도 되고 수술해도 목숨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수술을 받고 급속히 회복되어 40일 만에 퇴원하자 의사는 3년 뒤 다시 검사해봐야 완치 여부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이미 고침 받았는데 무슨 잔소리냐. 병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서서 뛰어다니며 교회 봉사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지난 4월이 꼭 3년째인데 검사의 결과 깨끗이 치료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일 이원근 장로님이 감각에 의지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늘 호소하고 그걸 인정했더라면 그는 암으로 다리를 절단하고 또 결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각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했었는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나는 나았다. 감각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그는 감각과 싸웠으며 말씀 후에 구석에 섰고 말씀이 역사하사 암에서 치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경험의 세계에도 거짓되고 헛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추리와 경험, 즉 실험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이성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 그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어떠한 밝은 이성이나 경험과 추리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부인하면 그건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후에 1870년대 진화론은 생물학의 이론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세속적 종교운동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완전히 진화론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면에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도 동물처럼 하등한 아메바 같은 미생물에서 진화되어 완전을 향하여 계속 발전하도록 운명지어졌다는 이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런 사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했다는 전통적인 성경사상은 어리석은 전설로 보였습니다. 진화론을 배운 젊은이들은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미신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의 유명한 진화론 학자인 데오도시우스 도브잔스키는 진화론은 과학적 연구지만 입증할 수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연구자료로 사용하는 화석들은 지구 역사의 진화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허공에 빠져 있습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 실제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은 진화론을 마치 증명된 과학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성경과 정반대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진화되어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 38장 2절로 4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모든 세계를 다 지으셨으며 인간과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며 천지는 우연히 있고 모든 생물체는 아메바나 단세포로부터 진화되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리 그것이 오늘날 세계를 풍미하고 과학적인 사실처럼 주장되어 오지만은 성경에 위배되어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린 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은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씀은 진실이고 진화론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어버리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사라져버리지만 죽고 난 다음 무엇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실존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빌린 땅, 빌린 시간, 빌린 몸을 사용하고 기한이 차면 전셋집 인생을 버리고 영원한 세계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키고도 남는 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전쟁도 하고, 인간은 이런 비극에 세어나려고 과학, 의학, 산업을 발전시켰으나 안식처를 얻지 못하고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이 암은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는가 하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인간적인 이성이나 사상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 아니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성경은 참말이고 인간의 사상과 생각은 거짓말입니다.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은 사라지고 만다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배척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인하는 종교는 거짓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철학도 많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는 모든 종교는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인간 보기에는 바른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어느 종교의 높으신 어른이 공영 TV 방송 대담에서 공자의 인과 예수의 사랑은 다르지 않으며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행하면서 어느 종교든 잘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망발을 말하십니다. 그러자 텔레비전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대혁신의 말이라고 떠들었지만 그것은 가소로운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겠네. 성경에 어디에 선하고 착하게 살면서 어느 종교든 잘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종교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거짓되고 헛된 망발을 하게 됐대 그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높으신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종교든 잘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말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텔레비전에서는 코페르니쿠스 큰 발견이다. 위대한 발상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함께 춤추고 장구치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마귀의 대결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귀는 인간은 이롭게 될 수 없으며 숙명적인 죄의 포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죄의 노예라고 마귀는 당당하게 큰소리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이 거짓되고 헛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용서와 빛난 의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없고 숙명적인 죄의 포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말은 예수님의 말과 반대되므로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보배로운 피로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확실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 세계 자체가 영적 도덕적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거룩하고 온전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부정과 부패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이 거짓되고 헛되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내적 거룩함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속의 더러움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리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오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거룩케 함을 입어 의롭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대는 이 마귀의 주장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슬픔은 숙명이며 항상 각종의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질병의 노예 상황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이 거짓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셔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사 건강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의 세하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다함을 이루리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는 마귀의 말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라서 그걸 숭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므로 영구의 저주와 가난에서 놓여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이 거짓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와 가난을 청산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헛된 말입니다. 그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은 죽음의 종이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어 지옥으로 가니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이 거짓되고 헛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망과 음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되고 헛된 마귀의 말을 숭상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절로 4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되고 헛된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숭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굳석에 서서 마귀의 거짓되고 헛된 말을 당당히 대적하여 물리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럼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굳세게 믿고 확실히 마음판에 새겨 이를 의심케 하는 마귀의 거짓되고 헛된 술책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린 십자가 이외에 어떠한 말로 꾀더라도 꾀임이 넘어가지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킨 그 해방에 굳세게 서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년 잡히는 건 없어도 감각이나 이성이나 인간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서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인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여 그 속에 있는 깨달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반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인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항상 성령님과 함께 삶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서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쉬지 말고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입술의 고백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19장 22절에 보면은 19절로 22절에 보면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니시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때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나니라.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이 되어도 그런 믿음의 구석에 서서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의 감각을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대되는 거짓되고 헛된 감각이나 인간적인 지식이나 이성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말씀에 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지가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어떤 이성이나 지식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이론은 파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복종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되고 어떤 감각이나 인간적인 지식이나 이성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말씀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너무나 많은 거짓되고 어떤 감각이나 인간 이성과 지식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과 문제의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하며 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구석에 서서 거짓되고 어떤 것을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해방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현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 감각에 서라. 감각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맙니다. 감각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말씀에 일치될 때 참된 실상이지만 말씀에 일치될 때는 감각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거짓되고 헛된 감각을 물리치고 말씀의 실상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깨닫고 과학적으로 배웠다고 할지라도 이성과 과학은 여러분 세대가 지날 때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18세기의 과학적인 책은 20세기에 와서는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새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 속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감각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이성이나 과학적인 지식으로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을 때도 하나님이 너는 해방되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온 감각이 너는 다 죽었다고 말할지라도 요나의 모든 이성과 경험이 너는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었다고 말할지라도 요나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너는 거짓되고 헛된 감각이다. 너는 거짓되고 헛된 이성과 과학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믿음에 단호하게 서서 주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에 서십시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과 쓰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거짓되고 헛된 감각이나 인간적인 이성이나 과학적인 지식에 의존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다 할지라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 없는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시적인 지식에 쓰고 감각이나 이성적인 지식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지식과 지혜는 영원히 계속되되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지식은 세대가 변화될 때마다 책이 달라지고 그들의 이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대속을 통한 위대한 은총,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진리를 깨달아 믿고 그 말씀 위에 굳세게 서고 힘차게 서고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